나도 정비업체 그만두고 라이트 보건을 할까? 그럼 뭐 아우디타는 공돌이 할까? 여기는 충남 당진에 있는 BM 타는 공돌이한테 왔어요. 여기 샌드블러스트가 있네. 여기에 지금 제 차량의 라이트를 복원하려고 가지고 왔고, 지금 여기서 복원하는 모습을 좀 촬영해 보려고 이렇게 직접 왔어요. 뭐 직접 작업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맨날 보내만 봤지 한번 영상에 한번 남겨 보려고 가져왔어요. 여기 앞마당에 라이트가 그냥 질비하게 쌓여 있어요. 전에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라이트의 개수가. 와, 이거 뭐 라이트 재벌이네. 지금 여기는 라이트 복원을 하는 업장이고, 여기가 공돌이 얼굴. 아는 사람은 아는데 인터넷에 얼굴 공개한 적 별로 없지? 아예 없죠. 아예 거의, 없지. 거의 없지 않나? 아, 대부분 모르겠네 그러면. 아는 사람 몇 명 빼고. 오늘은 낮에 근무를 안 하는 날이라. 그렇지요. 좋은 직업 가져세요. 부업인데. 부업이 본업보다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이거? 라이트를 위해서 완전히 최적화된 공장처럼 보이는데? 라이트의 현재 상태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고 뭐 특별히 스트레스는 없었어요. 라이트에 대해서.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주면 확실히 복원 후에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를 바꿀 때마다 제가 항상 라이트 복원만큼은 했었어요. 만족도가 가장 높은 작업이고 그때마다 우리 BM차는 공돌이 이 친구가 작업을 해줬어요. 요거는 공돌이가 차산 기념으로 선물로 저한테 해준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뭐 한번 작업하는 것 좀 찍어보고 뭐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외부의 먼지들만 좀 세척을 했고, 세척을 해야 이제 분해할 때 손이 안 들어오니까 봐 그러는 거잖아. 그렇지. 내 손은 소중하니까. 내 손이 소중한 게 아니라 이 작업하면서 안에 지저분하게 묻을까 봐 그러는 거지. 내 손은 걸레지 뭐 돈 버는 손이. 어, 벌브는 상태 좋아 보여요. 그래? 네. 바꾸려고 했는데. 일단 보면은 내가 공짜로 해달랄까 봐 그러는 거지. 아니 아니야. 안 좋아요. 안 좋아. 아니, 이 벌브 깍대기는 아~ 최근 거예요. 이 디자인이 나온 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3, 이게 4년. 깍대기만 바꿔 쓰는 것들도 있던데 보니까. 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아, 그건 극비 상황이고. 네. 극비라고 해봐야 뭐 별건 없는데 그래도 밥줄이죠. 밥줄인 거죠. 근데 나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그렇죠. 아무리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없네 이거. 그러니까 얘 뭐지? 공갈이라고들 보통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북미 버전이나 옵션 좋은 거는 여기에 결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코너등. 코너 쪽으로 비치는 등. 근데 대부분 다 여기에 들어가 있죠. 공갈 라이트를 왜 넣은 거야 이거? 그러면 상향은?
상향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하나에 아, 상향하고 저거, 예, 쉘드판이 저거 셔터 예, 있구나. 예, 쉘드판이 열리고 닫히고 이제 그거예요. 아, 그 제규어도 그렇게 돼 있더만. 그렇죠. 근데 옆에 상향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차종마다 다 틀리고 메이커마다 다 틀리기는 한데 하이빔만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상향등만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제기어는 상향이 따로 있고 셔터도 있어. 네, 그러니까 그래서 둘 다 높아져서 그러니까 그게 같이 켜지는 것도 있고 옵션에 따라 또 틀리기도 하고 이 렌즈는 뿌였네. 많이 뿌였죠. 이게 제논가스 때문에 제논가스 예. 그러니까 수은가스 수은 태워서 빛을 밝히는 거니까 수은? 예. 아 수은이야? 예 이게 수은이에요. 아 가스의 종류는 몰라. 수은이더라고. 수은 가스를 고전압 그러니까 48V 이상 전압을 발라스터가 이제 주는 거죠. 2만 볼트냐? 네. 그러니까 볼트? 발라스터가 이제 2만 볼트까지 올려주는 거죠. 그치. 1300 볼트네 이거는. 근데 감전돼도 죽지는 않아. 어, 근데 되게 따가워. 깜짝 놀래요 진짜. 아니다 몇 번 감전됐어. 네, 네. 진짜 소름 돋아. 어. 나 라이트 단자 끼고 있는데 안에서 라이트 켜가지고 욕이 저절로 나와. 깜짝 놀래요 진짜. 야 이 씨발. 죽지는 않아. 라이트를 분해를 했더니 여기에 크랙이 살짝 있어요. 이게 확인을 못 했던 건데 분해를 하니까 눈에 딱 띄네요. 여기 이거 어떡하지? 아유 커버 교체할 건데 뭔 아 커버 교체할 거야? 네. 아 걱정 안 해도 되네. 쓸데없는 걱정을 했어요. 친구가 취미가 영상 취미인 친구가 있거든요. 걔가 복원하는 과정을 이제 한 편씩 찍어주는 거죠. 난 취미가 아니야. 그죠? 할 줄도 몰라. 지금은 내 직업은 텔레마케터고 아 좋다. 두 번째 직업은 유튜버고 아 좋아. 부업으로 자동차 정비하고 있어. 이게 터보라이터가 원래 이게 진풍이 일본 거예요. 진풍이 일본 건데 한 우리 같은 경우 많이 쓰니까 1년 정도 쓰면은 고장 나더라고. 1-2년. 그치. 근데 그게 정품이 한 4만 원 돈에요. 4만 5천 원, 4만 원.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비싸니까 그냥 중국산 써보자. 지금 한 3-4년 돼도 안 고장 나. 중국산 가격은 만 원인데. 짝퉁이 오리지널을 이기는 시대야 요즘에는. 진짜 그렇더라고. 옛날에는. 옛날과 달라. 고정관념 버려야 된다니까. 맞아. 중국은 무조건 안 좋아. 그리고 뭐 일본은 무조건 거야. 좋아. 그거 아니야 이제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근데 뜯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상태면은. 그냥 이거 뒤에서 네. 닦아도 네. 되겠는데? 그냥 뒤에서 닦아도 돼요. 반사판이 타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타버려요. 뭐 이렇게 타는 거죠. 탔네. 네. 이렇게 까지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저건 상태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저거랑 똑같은 게 요거. 아이고, 이건, 새카맣게 탔네. 예, 예. 이거 뭐 라이트 보이지도 않았겠는데? 그죠. 이건 바이제논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F10에서 나온 거예요. 되게 심한 거예요, 지금 버커 이 정도면.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냥 내 감에는 야간 주행이 그렇게 많은 차는 아니었을 거예요. 백과 백내장은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그 1인 신조인데 그래서 누군지도 대략적으로 알고 아... 내가 두 번째 차주야. 구하기 힘든 차지. 그죠. 그런 차 찾기 어렵죠. 그래서 시트랑 그런 게 굉장히 깨끗하게 썼어. 아 실내? 이게 주인이 많이 바뀌면 제일 문제가 항상 더러워. 시트나 그런 게 상태가 개판인 거거든. 그쵸. 근데 저건 시트가 새 차 같아. 닦아놓으니까 완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느낌... 먼지들이 있어요. 먼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다니면 정전기 때문에 붙어있는 거거든요. 그냥 한 2-3일 정도면은 그냥 어디론가 다 사라지겠죠. 장착하고 2-3일 정도면은 이거 안 닦은 거 어디지? 안 닦은 거?
비교를 해야지 되는데, 2차에서 뗀 거? 확실히 틀리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영롱하네, 영롱해. 이게, 이런다니까.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어, 라이트는. 내가 자동차에서, 외장에서 돈을 쓰는 게 가장 안 아까운 게 라이트 보건이야. 아, 진짜로. 내가 그래서 여지껏 샀던 차들은, 탔던 차들 다 라이트 보건에서 탔어. 맞아요, 맞아요. 그때 아우디 A6도, A8도 네가 해주고. 네. 뭐였지 또? 제규어도 해줬고. 있었고. 뭐 하여튼 그래. 내가 탔던 차들은 다 했던 것 같아. 근데 라이트 상태 진짜 좋은 거예요, 요즘에. 아니 상태가 나쁘진 않았어. 백화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뭐 상태가 안 좋다라고 느끼진 않았는데 이게 또 라이트 보거나 해놓으면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건데 그 세차빌이 나, 차가. 연식이 얼마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나게 해주거든, 라이트 보거는. 시인성 향상도 있지만. 그쵸, 최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놓고 벌브를, 신품 벌브를 꽂으면은 그냥 새 거였을 때 그 시인성이 나온다 보면 돼. 그치. 무조건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부정할래야 부정할래. 그치. 할 수가 없는 부분이야. 아니, 그리고 일단 외관이 예뻐. 어떤 치장보다도 라이트만한 게 없어. 휠하고 라이트. 아, 휠. 그렇죠. 자동차의 치장은 휠과 라이트가 끝이야. 새 카바. 네. 와우. 이제 이걸로 꽂을 겁니다. 근데 괜찮아요. 퀄리티나 내구성, 가격 대비 가성비는 괜찮아요. 나도 정비업체 그만두고 라이트 복원을 할까? 이게 맞아. 돈을 더 벌 것 같은 느낌이 아니, 들어. 아니야, 아니야. 남는 것도 웃고 하지 마. 나는 그럼 뭐 아우디 타는 공돌이 할까? 이거 하고 놓고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있죠. 이거는 오래된 차야. 이게 새 차 같고. 와, 느낌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어떤 차든 다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리스토어가 다 되는 거는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전 세계 메이저급 헤드라이트 제조사가 다섯 군데 정도 있어요. 다섯 군데에서 전 세계 모든 헤드라이트를 90% 이상 만든다 보면 돼요. 그냥 내가 아는 선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섯 개의 헤드라이트를 만져본 사람이라면은 이제 다 구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포르쉐라고 해서 뭐 별거 없고, 포르쉐 997 같은 경우도 이 266 만든 헬라 요 회사랑 제조사가 똑같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섯 가지만 하면은 다 만든다 봐야죠.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부자가 브라켓들 뭐 많이 챙겨놓은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다 이게 호환이 돼요. 다 모든 차종이 호환이 되게끔 돼 있어요. 제조사별로. 그러니까 이 부품이 뭐 F10에도 들어가지만 260에도 들어가고 뭐 330에도 들어가고 뭐 그런 거죠. 뭐 이런 거는 아우디에도 들어가고 아우디 A8에도 들어가고 730에도 들어가고 뭐 다 이렇게 호환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품을 이렇게 다 준비해 놓죠. 조사각 조절이 안 돼요. 뭐 높낮이 조절이 안 돼요. 이런 문의가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헤드라이트가 더러워서 이제 수리를 하는 사람들보다 자동차 검사가 통과가 안 돼서 이제 수리를 보내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자동차 검사하러 갔는데 조도 미달. 그러니까 밝기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럼 차주는 이제 벌브를 교체하죠, 벌브. 교체했는데도 똑같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내오죠. 불법 튜닝의 현장. 상관없어요. 만드는 건 뭐, 그냥 뭐, 내가 마약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뭐. 이것 때문에 그 교통과에서 엊그저께 왔다란 거. 이거 만드는 것 때문에.
헤드라이트 작업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은 이게 사람이 작업자가 하는 말이 사람이 하는 거라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 스키가 찰 수도 있다. 찰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업체라기보다 좀 하수, 고수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따 보면 알겠지만 펌프로 밀어내나 보네. 네. 처음엔 조금 빼주죠. 이건 실리콘은 아니고 이제 실리카 본드라고 해야 되나? 부틸. 부틸이라고 해야죠. 네. 우리나라 국산차들 지금은 예, 지금은 실리콘으로 다 라이트가 조립되는데 옛날에 이제 다이 많이 하고 하잖아요. 직접. 그치. 그때 이 본드가 들어갔죠. 지금도 이 본드 사용되는 데 많고. 문짝 같은데. 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부위에서 습기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절대 조립하면서의 습기 불량은 없어. 깨지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 예. 그래서 이런 거 설명하기가 나도 참 애매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찍어서 누군가가 보면은 좋죠. 그리고 양도 되게 많이 넣는 거예요. 이따가 외부로 다 밀려나와. 너무 많이 넣어서. 이거를 실리콘으로 대신 쏘면 어떻게 될까요? 실리콘으로 쏴도 돼요. 근데 실리콘으로 쏘면은 실리콘이 굳으려면은 최소 24시간 기다려야 돼요. 아... 근데 이거는 온도만 내려가면은 바로 굳어버리는 거? 저랑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거 하루 동안은 세차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업체는 실리콘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그냥 작업 방식 이제 들어가는 재료가 틀린 거죠. 그렇구나. 예. 얘는 온도만 내려가면 바로 굳는 거고 그 바로 세차해도 되고 이게 셀 수가 없네. 예, 이거는 분량이 틈바구니에서 10분이면 됩니다. 집게를 어디서 본 거 같은 느낌. 이거 집게는 목공용 집게예요. 목공 이제 다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작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있어요. 너무 가르쳐 주면 라이트 복원하겠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집게는 비밀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촬영은 원래 부틸 테이프. 예, 이걸로 해서 조립을 합니다. 얼굴을 원가에 제가 떼온 금액에 1,000원, 2,000원만 붙여서 이제 손님들한테 제공하죠. 와우. 인터넷 거보다 싸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요즘에는 인터넷 거보다 싼 경우가 더 많은데 여기만 털면 되는 거네 나는? 신품으로 교체한 거랑 안 한 거랑 그 조도라고 해야 되나? 조도의 차이가 엄청 커요. 그 벌브 시중에 유통되는 오슬람하고 필립스 벌브의 반 이상이 짝퉁이 돼요. 진짜 실제로 그렇대요. 네, 실제로 그렇대요. 근데 이거는 QR코드도 있고 이 일련번호도 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품 인증이 가능한 거죠. 싸면 의심해야 돼요. 저기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요즘 맞아요. 요거 QR코드 요즘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그걸 갖다 대서 그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면은 짝퉁이 아닌 거죠? 그것도 할 수 있지 않나? 걔네가 홈페이지를 그렇지 또 이제 만들 수도 있겠죠? 네. 사실은 눈이 들려면 한두 곳도 없어. 맞아. 이건 뭐지? 그 아까 그 떼는 실리콘. 알지? 나도 될 거야 하면서 8월달을 한 달을 버틴 거지. 이렇게 안 될 줄 알았으면 여기 와서 알바를 한 달 뛰었으면 내 인건비는 벌었지. 다음에 장사 안 될 것 같으면 알바로 써줘.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라도 하면 마당도 좀 쓸고 이제는 뭐 분리수거도 좀 하고 가게 유지비 벌려고 내가 알바를 해야 될 것 같아. 가게 두 개 유지비 벌려면 알바 열심히 뛰어야 돼. 대리운전도 해야 되고. 와 차이 많이 나죠? 뭐 말하나 말하지 뭐 이 정도면. 아 원래는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거보다 더 있지. 와 이거 끼기만 하면 이제 세차 되는 거네?
이거는 거의 북미 버전. 그러니까 직수로 가져온 차들이 많고, 그다음에 550D? 550D가 이 옵션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결이 뭐냐면은 안에 라이트 전구가 있는데 그 전구가 정면을 비치는 게 아니라 이 결로 통해서 옆구리, 사이드. 네, 사이드로 비춰져요. 코너링 램프의 네. 역할만 딱 하는 네, 거네. 네, 딱 그 역할만 아, 하는 거네. 아, 그러네. 거예요. 결이 네. 이렇게 돼 있네. 네, 그 이 결이 옆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아무튼 뭐 이제 다,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예 별 말씀. 일부러 공짜로 해준다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왔어. 아유. 더 큰 걸 받아내면 되니까 뭐는 렌즈 입으면서 난 더 큰 거 받아낼게. 네. 저 돈 주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씨, 정말 많이 들리네 이거. 아, 사진 좀 찍자. 영상 좀, 얼굴 좀. 가까이 오면 못 찍잖아. 아이고. 난 언제 이런 개를 키울 수 있지? 동물들 많이 키우면서 살고 싶다. 그렇게 좋아? 응? 귀여워. 이 개들은 여기 눈썹이 이렇게 귀여워. 타는 공돌이 매장에 가서 라이트를 복원을 했어요. 복원을 하고 새로 그 복원한 라이트를 이제 장착을 했고 지금 오늘 좀 주행을 좀 바빠가지고 했었는데 비가 좀 맞아서 그렇지 지금 라이트는 굉장히 깨끗해요. 커버를 신품 커버를 교환한 거라 라이트 불빛도 그렇고 아주 지금 작업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안개등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안개등은 만들어 놓은 게 없어서 만들어 놓은 걸로 하나 보내준다고 하니 그걸로 교체를 해서 나중에 얘를 다시 보내고 그러면 라이트는 완전히 신품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 차량에 이 윈도우 스위치 커버가 지금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 교환을 할 건데 요거 문짝을 도어트림을 탈거를 해야지 교환할 수 있는 품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어트림 탈거하고 요거 부품 교환을 하고 안개등도 지금 도착을 했으니까 안개등까지 교환을 할게요. 좋아. 자 여기에 요 악세사리 요걸 떼고 나면 여기에 요 도어트림을 뜯을 수 있는 톡스 볼트가 존재해요. 그리고 여기도 아마 뜯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뜯어볼게요. 도어트림을 앞쪽을 뜯고 요 윈도우 스위치를 빼려면 요 세 개 세 포인트 볼트를 풀어줘야 이제 요 스위치가 떨어지게 돼요. 스위치를 탈거했고 스위치 안쪽에 이렇게 녹았어요. 이렇게 요거를 여기에다가 옮겨 심어야 돼요. 이게 원래 윈도우 스위치고 이렇게 꽂아 놓으면 이제 딱 신품 같은 퀄리티가 나오게 돼요. 오 만족스러워. 와 완전 새거야. 완전 마음에 들어. 끈적거려가지고 손으로 만지기도 싫더라고.
나는 안개등 바꾸러 갈게. 자, 지난번에 라이트 복원하고 요 안개등을 못했었는데 요것도 새 걸로 바꾸려고요. 자, 오래 썼다. 얘는 빼주고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 와, 깨끗하다. 와, 대박. 와, 대박. 이 등화류가 새 거여야지 새 차 같은 느낌이 나, 그치? 와, 이거 저쪽하고 비교해볼까? 와, 이거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어우, 예술이다. 야, 라이트랑 이제 안개등 두 개 다 새로 해놓으니까 완전히 새 차 같다. 어우, 나 스위치가 제일 마음에 들어. 이거 끈적거려서 돌아버린 줄 알았거든. 아씨. 자, 이 차량 이제 마지막 작업인 하체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뭐 하체 상태가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연식이 있고 주행 거리가 있으니까 참 또 문제가 있을 법한 부분들을 미리 교환하고 전 좀 타고 싶거든요. 그리고 하체 성능이 최대한 나올 수 있게 교환해야 될 품목들은. 넌 왜 어디서 굴러왔어 지금? 니네 집에 가. 교환해야 될 품목은 지금 여기에 로어, 좌측 우측 전부 텐션 스트럿 요 두 부품을 교환하고요. 휠을 빼면서 지금 여기 락볼트도 제거할 예정이에요. 아, 이 휠캡은 주문 안 했네. 이거 휠캡 바꾸고 싶은데. 일단 락볼트 다 제거하고 하체 같이 교환을 할게요. 오늘 작업할 선수는 여기 하남점에 있는 임현식 선수. 브레이크 패드 아직 많이 남았어요. 디스크는 쏘쏘 떨림 없고 현재 잔량도 괜찮고요. 나중에 디스크를 교체를 하고 싶어요. 네, 여기에 턱이 좀 있는지라 교환하고 좀 타고 싶어요. 새 차처럼. 새 차 만들기 품목에서는 제외를 하고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로암은 팩토리에서 나올 때 그 제품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뭐 오래 탔겠죠. 텐션 스트럿도 이 부품 상태가 오래된 것 같아요. 일단 빼서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새거를 했고요. 이게 BMW 오리지널 파츠로 보여져요. 지금까지 한 번도 교환은 하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새로 이제 장착될 선수. 동일한 회사 제품이고요. 램포도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램포도는 이런 삼각형 마크가 항상 있죠. 저기는 오리지널 파츠에도 삼각형 마크가 있어요. 여기 볼 조인트의 손상으로 소음이 나는 경우가 있고 요 고무 부싱들이 상태가 안 좋아져서 탄성을 유지를 못해서 하체가 헐렁헐렁해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요 쨍쨍한 고무가 들어가 있는 신품을 장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우, 흥분돼. 부싱의 탄력이 적어져서 바퀴가 앞뒤로 움직이는 힘을 못 잡아주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헐렁헐렁해지는 게 가장 문제죠. 신품은 똑같이 헐렁헐렁해요. 뭐야? 탈관 로우암. 로우암도 지금 요게 신품, 요게 장착돼 있었던 제품. 이런 부싱, 항상 부싱 때문에 교환하는 건데요. F-body 같은 경우는 이 쇼바가 고정되는 이 부싱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것도 신품. 이 두 가지만 교체해도 차량의 느낌이 한결 달라질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이거 그 차 높이 맞춰야지. 땅에 있을 때랑 똑같이 해서 텐션 스트럿이랑 뭐. 공차 체결이라고 해, 체계는. 공차 체결. 나중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공차 체결이라는 단어로 보게 될 거야.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차량을 바퀴를 달아서
하체에 동일한 질량을 실어줘서 하체가 항상 움직이는 포지션에 맞춰놓고 그리고 하체 볼 조인트를 조여주는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리프트의 자유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약식으로 잭스탠드를 받쳐서 하체를 올려주고 항상 평상시에 운행하는 높이 정도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노암이나 스트럭 부싱들을 다 조여주는 행위, 공차 체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체의 부싱이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체가 처져 있는 상태로 조이게 되면 실제로 운동하는 부위가 처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무의 마모가 굉장히 심해져요. 이 상태로 올려서 볼트를 조여줘야 부싱의 수명이 길어지고 하체의 느낌도 훨씬 더 짱짱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책에 나온다 하나. 하체 부분. 텐션 스트럿 신품 장착하고 로우암도 신품 장착해서 조립이 완료가 되었고 양쪽 다 조립하고 공차 체결까지 다 완료했어요. 뒤쪽에 디퍼렌셜 오일도 교환을 했고 이거는 보통 디퍼렌셜 부싱이 잘 터지긴 하는데 이 차는 부싱 상태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터짐이 없고 이런 부싱들 댐핑 부싱들인데 다 문제가 없어가지고 상태가 의외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타이어도 교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타이어 값은 굳었다고 봐야겠죠. 일단 하체 부품 다 조립했고 이번에 락볼트 다 제거하고 그 브레이크 플로이드 마지막으로 교체하면 사실상 거의 작업이 마무리가 돼요. 부담스러워? 네, 좀. 부끄러워? 아야, 아씨. 아. 아야, 아파. 씨. 너 웃었지? 아니요. 안 웃었죠, 당연히. 근데 좋아하는데. 이렇게 브레이크 오일은 좀 상태가 잘 몰라요. 그냥 때가 되면 교환하는 거니까 그냥 교환합시다. 일단 뭐 신차처럼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브레이크 오일은 또 기본 아니겠어요? 그치? 네, 그렇지. 가스 프러싱도 해줘야 되는데. 프러싱! 와, 프러싱! 발음 죽인다. 야, 너. 얘도 오늘 갑자기 가게에 깽깽거리면서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야, 너 어떡하냐. 여기. 너 여기서 살 수 없어. 아이고, 참. 너 집이 어디야? 아니, 눈썹 봐. 어? 너무 높았는데. 왜? 키가 안 맞지? 이게 누가 올린 거냐? 현식이가 올렸을 거야. 우리는 어디 가서도 이 리프트 키 높이를 못 맞춰서 힘든 사람들이야. 브레이크 오일 교환하고 있고 운전석에 마스터 실린더가 있어. 조수석 뒤에 가장 먼 곳부터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하고 있고요. 누가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 이 마스터 실린더에서 가장 먼 곳부터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상관없느냐 뭐 그걸로 논쟁이 있었대요. 브레이크 오일 교환할 때 마스터 실린더에서 꼭 먼 곳부터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먼 곳을 하는 이유는 라인이 가장 기니까 걔네들 오일을 갈고 나면 마스터 실린더가 더 빨리 깨끗해져요. 그래서 오일이 양이 제일 많이 갈아지는 부분이라 먼 곳부터 교환하는 거를 보통 추천을 한 거고 사실 멀든 가깝든 상관없어요. 네 군데 에어만 빼주면 돼요. 자, 브레이크 플로이드의 교환은 다 마무리가 됐고 엔진 쪽 세차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엔진 한 번만 닦아야겠다, 세훈아. 뭘 오지게 잘 닦아, 이런데 광이 안 나는데. 아, 그럴라.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아니, 그 장비 부족한. 아, 지랄하네. 똑같은 장비로도 내가 깨끗이 닦는데? 아, 원래 일 못하는 사람이. 아, 씨, 존나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데 때 다 있잖아. 아, 거기까지 다 빼려면. 야, 이게 뭔 엔진을 닦았다고. 억울합니다. 얘가 닦았대요, 얘가. 아니, 그게. 이런데 먼지 그대로 있네. 아니, 여기를 누가 나가요? 이제 하체 한번 운행하면서 느낌 봐야지. 지난번에 주행하고 기름 넣고 1000km 주행했고 지금 계기판 인증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주행 거리 1003km 주행했고요. 주행 가는 거리 아직 45km 남았어요. 지금 총 연비가 지금 제가 리셋했는데 15.8km 정도 나왔네요. 지금 막 탔거든요. 막 공회전도 오래 하고. 일단 기름 넣어보고 얼마나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제 기름을 가득 채웠고 주유 주행거리 다시 제로로 세팅하고요. 지금 총 주유량은 67.152L 70탱크 같아요. 67리터를 주유했으니까 67리터로 1000km 주행한 거예요. 예. 평균 주행 연비가 14.9km 나왔어요. 제규어 때 연비가 상당히 잘 나오는 차량이었거든요. 제규어가 그 차가 제가 지금 요즘처럼 타고 다니면 한 8km에서 9km 정도의 연비가 나왔었어요. 리터당. 근데 지금 이 차는 14.9km니까 거의 15km 정도의 연비가 나왔고, 지금 이 주유를 한 게 한 열흘이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km 꼴로 요즘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전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넣었거든요. 600km 일주일에 한 번 타면 딱 600km 타고서 550에서 600 타고 주유를 했었으니까, 지금은 일단 주유소를 자주 안 가는 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와, 연비 환상적이에요, 아주. 그리고 뭐 마운트랑 그런 부분들이 다 신품이 들어간지라 차량의 진동도 굉장히 적고요. 디젤차 떼내진 얘기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제가 운행하면서 이거 돈 들어간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운행이 원체 많아가지고 기름값을 한 달에 뭐 한 50만원 이상씩 썼었어요. 지금 이거 타고 다니면 뭐 한 20만원대 30만원이 채 안 쓸 것 같아요. 완벽해요. 이로써 이 차량의 연비 인증도 마무리할게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 업데이트랑 몇 가지를 진행하려고 여기 한별샵에 방문했어요. 연락을 안 하고 오기는 했는데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업 중입니다. 분사 기밀인가요? 아주 강의를 내야 하는 삶이 힘든가 봅니다. 이걸 하루에 먹은 건 아니지? 저번에 가게에서 고기 구워 먹고. 변명인데. 매일 먹은 거 아니야, 매일? 일하면서? 집에서 매일 먹어, 집에서. 그냥 집에서 먹는 데 술병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집은 더 많지. 아. 아, 이거 2011년식 차량인데. 어우, 계기판. 계기판을 신형 계기판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도 되나 봅니다. 신형 계기판으로. 신형이 되는 줄은 몰랐는데. 이런 작업들을 전문으로 한답니다. 아씨, 지금 개업식도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겠어요, 이러다가. 그냥 온라인으로 개업식 하는 거지 뭐. 랜선 개업식. 랜선 개업식. 그 후원 계좌 밑에다 적어놓고. 약간 미국 스타일인데? 각자 한 잔씩 들었나? 그런 분위기. 아예 업데이트 안 했네. 근데 부트로도 들어가다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내부의 기판 자체가 부트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못 살려. 그럼 바꿔야 돼, 중고로. 차를 바꿔야지. 아니 씨, 저 차를 얼마를 들었는데 바꾸라 그래. 그럼 난 모르지, 내 돈 아닌데. 저 1000만 원 들어갔어, 수리비가. 뭐 정상적으로 문제 없이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안 되면 뭐 사장님이 해주겠죠, 뭐. 전 모르는 일입니다. 간만에 탐이 나는 물건이야, 나. 몰래
이렇게 안 들어가. F시리즈 신형 스마트키 추가 작업. F시리즈 스마트키 컨버전 작업. CIC 내비 업데이트 작업. 요거를 제가 하고 있는 거고. 요거. 요런 작업들 한대요. 이바디들, F바디, 코딩, 모듈 업데이트. 그렇다고 하네요. 한변샵 사장님 명함을 여기다 한 장.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연락하세요. 홍보하는 거 맞습니다. 새 인젝터까지 딱 장착하고 나니까 차량의 느낌이 진짜 신차 느낌 나요. 아, 요거 신경 쓰이네, 요거. 이것도 새 걸로 좀 바꾸고 싶은데. 아, 이제 드디어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고. 와, 몇 시간 동안 했지? 모르겠어요. 차가 짜증나. 저 배터리 갈아야겠구나. 갈지 뭐. 뭐 이제 뭐 지갑은 어차피 비었고 뭐. 빚이 1억이나 1억 30만 원이나. 맞죠? 네, 일단 먼저 갈게. 네, 들어가세요. 계산은? 네? 계산은? 아, 외상? 알았어. 고마워. 들어가세요. 너무 바빠서 한별 사장님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왔어요. 뭐 이게 프로그램 업데이트랑 그 내비 업데이트는 제가 우리 한별샵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았어요. 원래 이게 뭐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아도요. 저한테는 좀 무상으로 좀 해주고 그런 사이였어요. 제가 또 한별 사장님 차도 그냥 고쳐줄 때도 있거든요. 원래 그런 사이였고 술도 자주 먹고 하는 사이라 꼭 뭐 유튜브를 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걸 공짜로 해온 건 아니고 원래 그런 좀 그런 사이였어요. 전에 뭐 라이트보건 같은 경우도 BM 타는 공돌이 그 친구도 제가 차 사면 라이트 그냥 복원해주고 그랬었어요. 선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무상으로 라이트 복원을 해줬던 BM 타는 공돌이 한별샵 두 군데 사장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뭐 변속의 질감이나 그런 건 좀 타봐야 될 것 같아요. 차량의 버전이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일단 뭐 운행 느낌이 아무래도 전보단 좋아지겠는데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운행하면서 며칠 운행해보고 느낌에 대한 얘기를 나눠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얼른 또 일하러 가야 돼요. 지금 되게 늦은 시간이긴 한데 내일 출고해줄 차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땡땡이를 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밤에 오늘은 야간 작업을 혼자서 남아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하고 지금 며칠을 운행을 했어요. 며칠 운행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이 BMW 같은 경우는 지금 배기가스 기준하고 그 전에 화재 사건 때문에 업데이트가 한번 있었어요. 저는 그걸 미처 생각하지 않았는데 업데이트 이후에 차량의 연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6km 정도 제가 운행하면 나왔었는데 지금 평균 연비가 14.4km, 14.5km 나오니까 1km 이상 연비가 일단 떨어졌고요. 또 하나는 차가 저속 구간에서의 토크는 전보다 조금 증가한 것 같긴 한데 고속에서의 힘이 전부 다 떨어졌어요. 출력 전체적인 출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전에는 이 급가속을 할 때 어지간히 악셀을 밟으면 푹푹 차고 나가줬었는데 이제는 풀악셀을 밟기 전까지는 차가 잘 나간다는 느낌을 받지를 않을 정도로 출력이 굉장히 하락이 됐어요. 그래서 DME 업그레이드가 정말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출력을 생각하면 업그레이드를 안 해야 되고 뭐 환경이라든가 어떤 화재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봤을 때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제가 운행하면서 느끼는 거는 다시 예전처럼 다운그레이드 하고 싶은 느낌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미션 같은 경우는 약간 변속이 바보 같았었는데 조금 빠릿빠릿해진 느낌은 나기는 해요. 그 외에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딱 안 좋은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요건 참고하시라고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혼자 다 했어요. 머플러 내리고 드라이브 샴푸 내리고. 아 그래? 진짜 저 혼자 다 했어. 내가 빼기만 한 거지? 사장님 거의 숟가락만 약간 아니죠. 핵심만 하신 거 핵심만. 핵심? 완전 핵심. 이 차를 운행을 잘 하다가 왜 다시 리프트에 들어왔냐면 여기에 오일이 계속 새더라고요. 고압펌프 실에서 오일이 새는 것 같아서 고압펌프를 떼려고 했는데
볼트가 잘 안 풀려가지고 결국은 미션을 내렸어요. 다시 미션을 내리고 우리 김경찬 대리가 혼자 다 했다고 우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꽤 많이 샜었고 이제 보아펌프를 탈거를 했더니 실이 이렇게 터져 있는 걸 못 보고 조립했어요. 그러니까 터져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딱딱해져 있는 상태의 실을 그냥 꼈었나 봐요. 아, 이걸 미처 확인을 못 해가지고 오일 누유되는 부분을 몰랐어요. 그래서 작업하고 나서 조금 묻어있고 조금 묻어있고 해서 봤더니 결국은 이 실이 터져가지고 이거 바꾸려고 미션까지 또 내렸어요. 아, 정말.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엔진 안 내려져요. 오야를 잘못 만나서 그래. 오여가 똘똘하면 저거 미리 다 예측하고 하거든. 아니에요 하면서 고개는 위아래로 흔든다. 미안하다. 상상이 없게 됐어. 못나서 그래 내가. 요거 실 정품 준비해놨고요. 실 바꿔서 장착할 거예요. 아, 좀 고민했어요. 신품으로 그냥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이러면 너무 중복 투자가 심하니까 이거는 그냥 사용을 하려고요. 신품 실을 장착하고 이 고압펌프를 엔진에 장착했어요. 이제 뒤쪽에 고정 볼트들을 조여주고 조립하고 시동 걸면 이제 오일 루유 지점도 완벽하게 좀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처음부터 실 다 바꿔서 했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네요. 한 번씩 다음부터는 반성해야겠어요. 오래 오래 차량이 하남에 입고가 되었었는데 하남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거기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일단 여기 오남 매장으로 차량을 입고 했어요. 네 얼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내가 안 괜찮아서 그래. 너가 괜찮은 게 아니라 제차 작업을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고 지금 미션 장착하고 있어요. 이제 진짜 끝날 것 같아요. 끝날까? 미션을 이제 올렸고 이제 타고 갈 수 있겠죠 이제? 아, 징글징글하다 진짜.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바보도 여자친구한테 쓰는 용어가 있어. 여자친구한테 바보라 그래? 그러니까 욕이 아니라 줄임말이야. 바보 같은 년? 바보? 줄임말이래. 바람만 봐도 보고 싶은. 아씨, 네가 아재냐? 내가 네보다 어렸을 때 했던 얘기야. 저 아재요. 아 진짜 목이 슬프다. 너 사장님한테. 아이씨, 그러니까 나한테 욕하는 것 같아. 아, 뉴욕 목이한테 했잖아. 방금 전에 했던 대화 이후에 갑자기 그런 욕이 나오니까. 아 진짜. 끝난 거겠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 부정 탔어 이씨. 뭐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이제. 아 이제 진짜 엔진 쪽은 완벽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수고했다 경찬아. 파이팅. 여자 소개 시켜달라 그랬냐? 아까 그랬잖아. 와 정색을 한다. 아까는 카메라 들이밀지 않을 때는. 아 그거는 누가 여자 소개 시켜준다 그러면 없다고 할 거라고 얘기했잖아. 아니야. 아니. 안 돼요. 여자 친구들 찍고 가면 안 돼. 아 그래? 삐 해줄게. 아, 삐. 오 씨발. 뺨을 때리려고 그러네. 복원의 마지막 휠캡. 휠캡이 준비가 됐어요. 요 휠캡도 신품으로 바꿔야 되는데 휠을 빼야 바꿀 수 있는데 어차피 버리는 거라 그냥 깨서 빼야 될 것 같아요.
세차를 한번 해줘야 차가 좀 새차 같은 느낌이 나죠. 그래서 지금 세차장에 가고 있어요. 제 아는 동생이 구리에서 지금 세차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유소 안에 있는 세차장이고, 저랑은 한 20년도 더 된 인연인 것 같아요. 20년이 뭐야, 20살 후반때 만났으니까 20년 됐네요. 20년 여기서 돈을 공짜로 하거나 그래서 여기를 선택한 건 아니고, 저랑 한 20년 지기 아는 동생이라 좀 세차하러 올 때는 가끔 일로 와요. 친구 세차를 정말 오래 했었고, 광택도 상당히 좀 잘 내는 친구예요. 그거 제규어도 여기서 광택을 냈었는데, 광택 다 내놓고 뒤에서 냅다 막았어. 엄청 세게 막아가지고 그냥 세차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엔진룸 세척도 했고요. 깨끗하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진짜로 오일 한 방울 새는 데가 없는 엔진룸이 됐고요. 깨끗하게 싹 닦았어요. 이제 엔진룸 끝. 거기 느낌도 달라져. 거기 잘 닦아 놓으면 봐봐. 어우 씨, 이게 핸들이다. 순이 제일 많이 닿는 곳이니까. 이거 색이 제일 많아. 살아야 돼. 그럼 왜 뿌리는 거야? 이게 찐득이. 찐득이. 냄새. 그다음에 소독까지 돼. 아,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냄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 이게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차에가 바닥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치. 탈사하고 나면 눅눅한 냄새가 나. 맞아. 냄새를 얘가 이제 잡아주는 역할. 편백, 따라해봐. 편백. 편백. 편백이 아니라. 원래 경상도로 그렇게 말을 해. 아이씨. 편백. 세휠인데? 5 시리즈는 세차비가 3만원이군요. 코팅을 빼드리는 역할. 나는 이걸 원래 광택을 내려고 했었거든. 근데 수리가 다 끝나고 세차를 해보니까 차가 너무 깨끗한 거야. 광택을 낼 필요가 없더라고. 왁싱이란 존재가 뭐냐면 광택을 내는 거잖아. 때를 잡아주면서 코팅을 내. 그리고 광이 더 올라오고. 원래 이 차는 세차비 얼마 받아? 이게 3만원. 3만원? 왁싱하면 얼마야? 그냥 일반 왁싱은 3만원. 3만원? 근데 눌려서 하는 왁싱은 더 비싸고. 따블이고. 지금 이렇게 세차하면 얼마야? 만약에 형이 이렇게 세차했다. 지금 내가 많이 눌렸잖아. 만약에가 아니라 지금 했잖아. 어? 만약에가 아니라 지금 해버렸잖아. 차주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못 줘. 우리는 그냥 받아. 아씨. 야, 나 20대 때는 평생 안 늙을 줄 알았는데. 재밌었지. 정비하다가 세차하고, 세차하다가 정비하고. 아휴, 징글징글하게 세차했는데 그때. 버스 배에서 오일 배에서 오일 갈면서. 네. 브리스 치다가 씨, 세차했다가 씨. 야, 그때 겨울에 내가 한번 세봤거든. 어? 겨울에 한번 세봤거든. 140대 닦았더라. 아, 더 넘었지. 160대지. 아니, 내가 센 거야. 내가 샜던 게. 와, 막 미치는 줄 알았어. 차가 끊임없이 새 차가 들어오는데 아주. 옛날에는 명절 날 아프면 일주일 동안 바빴어. 어, 맞아. 옛날에는. 아, 그때. 그러지 않지. 그때는 진짜 새 차 전성시대였던 것 같아. 성수동이 또. 유명했고. 그 공장지대가 많아서.
막 쇳가루 날리고 해가지고. 그때 진짜 광택비가 15만원, 12만원이었어. 그치. 그때 하게 생각해봐. 소나타 형, 초창기가 8천원, 만원이야. 아, 난 그,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고, 그 성수동의 다방만 기억나. 아, 걔네들 되게 예뻤었는데. 레자학스는 붓으로 발라야 돼. 오래가. 그냥 막 오래가는 것도 오래가는데 막 분무기로 뿌려버리면 다 날라 차. 휠에 막 묻고. 바디에도 묻고. 어, 바디에도 묻고. 바디가 그래서 여기가 막 기름기 생기잖아. 그래서 그게 짜증 나더라고. 거품이 생기는 거는 없어지는 거 그런 거.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지. 세차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많이 줄까? 얼마야, 얼마? 네. 얼마인데? 얼마면 돼? 얼마 줄 거야? 세 장만 주면 돼. 세 장? 어. 정말? 이거는 서비스야, 다. 현미에서. 그래? 오케이. 자. 알았어.